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 신앙이 크게 하면 좋습니다. 감사 신앙이 왜 축복일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바쳐진 헌신자들을 나실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실에는 민수기 6장에 보니까 세 가지 평생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세 번째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인 하나님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헌신자,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죄악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인 나실인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아멘. 구약의 나실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신약의 성도, 영적인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건강이 회복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아유 어떻게 참 얼굴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러분 모든 어떤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 은혜와 반드시 함께 따라다니는, 직결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삶의 시작,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런데 13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사도인데, 바울사도가 주로 즐겨서 사용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11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원했던 모습대로 우리가 추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11월, 이 11월은 감사의 달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더더군다나 추수 감사절입니다. 참 힘들지만 이 1년 동안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종이라고 마지막 거두는 수확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도 칠칠절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봄에는 보리 수확한 다음에 맥추 감사를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 다시 말하면 추수 감사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추수한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모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신앙이 왜 축복인지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감사신앙이 축복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작지만 보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작은 보답이라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신 은혜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지 1을 반드시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고백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같이 지킴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늦게 신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성정 기둥 헌금을 약속을 했어요. 성정 기둥 헌금을 약속하고 이분은요 매달 500불씩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니다. 왜?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제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래 맞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 계속 500불씩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어지고 작은 보답이 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신앙이 왜 축복일까요? 그것은 감사신앙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한 31, 2년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인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할 때만 감사합니다.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병 고침 주셔서 감사하고,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지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는요 신앙인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달라집니다. 수시로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식사하면서도 감사하고,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감사하고, 수시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처음으로 신앙을 갖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사하고, 또 서로 각기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 진짜 뜨거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험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다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기쁘고 즐거우면 세상 삶 속에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기뻐지고, 내가 여러분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가지면 평안과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이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신앙은 모든 환경을 극복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신앙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아멘. 무조건 감사하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이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질 때 동기부여 그러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 중요해요. 그런데 동기는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요. 주일, 예를 들어서 이제 휴일이에요. 휴일. 휴일날은 내가 운동을 해야지, 걸어야지, 그런 동기를 가졌는데 옆에 와이프가 휴일인데 조금 누워서 쉬어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쉬자, 같이 누워버려요.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행동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의 시작은 항상 여러분 어떤 그 행동을 위한 시작점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점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걷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화를 신어버리면 돼요. 구두 신고 있다가
운동화를 딱 신으면은요 아무튼 몇 발짝이라도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점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구두 신고 있으면 절대 걷지 않아요.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지만 여러분 환경 극복 감사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작이에요. 시작. 감사하면은 목사님 환경이 변화되고 극복한다고 했는데 그 알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만 있으면 절대 여러분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 시작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여러분 감사하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어떤 50대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을 찾아와서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고백을 합니다. 박사님,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장이 났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업 실패를 하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갔습니다. 몽땅 다 날아가고 가지고 있던 집도 날아가고 길거리 나앉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끝장났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절대 나는 이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선생님이 가진 모든 것 정말 다 잃어버리셨나요? 네,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A4 용지를 하나 주더래요. 자, 잃어버리지 않은 것, 남아있는 것 적어봅시다. 부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늘 나를 믿고 따르는 불평없는 좋은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으시군요. 쓰십시오.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아주 듬직한 삼남매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경 많이 안 쓰셨는데 애들이 바르게 자랐어요. 풀 스칼라십 받고 다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고 그런 듬직한 삼남매가 있습니다. 아, 있으시군요. 쓰세요.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예, 좋은 친구들이 있지요. 쓰세요. 건강하십니까? 예, 제가 별로 아프지는 않아요. 쓰세요. 그렇게 계속 적어다 보니까 A4 용지가 다 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박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물질뿐이었음을 제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잃은 것 때문에 늘 속상해해요. 없는 것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만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찬양 한번 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늘 감사하십시오. 부정적인 입술 대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그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자기 내려놓음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올해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헌신을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리한 대로 늘 자유롭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데는 열심이지만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나타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올해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놀란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넘칩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둡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뉴욕 순복음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다 얼굴이 밝고 아름답고 할렐루야 늘 미소가 넘쳐나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사람도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하면 다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떠나가고 기도가 응답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평강이 나타나고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